행사 안 한다고 선생님이 훨씬 더 행사를 하셨어요. 그저께 이제 국정감사가 좀 끝났습니다. 그래서 뭐 여당 야당 싸우면서 굉장히 사실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예술인협회에서 마련한 전시회, 아주 그냥 종합전시회냐 보니까 여기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그랬습니다. 이게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전시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또 작품 직접 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초본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 좀 많은 호전 시민들이 좀 찾아와서 마음의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뭐 문화 예술 없는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. 제가 과거에 방송 기자 할 때 문화 기자를 좀 한 2년 했었어요. 그때 아주 행복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. 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작품을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우리가 크게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합니다.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용희 예술협회 회장님과 많은 임원님들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우리 지역의 또 원로이신 양윤태 문화원장님과 문화원의 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오늘 대신대학교 쪽에서 많이 오신 캘리그라프. 그 캘리그라프가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분야입니다. 제가 얼핏 알게 저기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도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캘리그라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학과 광고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.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애플까지 만들었더라고요.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